안녕하세요. 프로 엔잡러 오호랄라입니다. 요즘은 캐릭터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다양한 엔잡을 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내가 만든 캐릭터로 웹툰이나 인스타툰 같은 걸 연재할 수도 있고 이모티콘이나 블로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캐릭터 굿즈가 인기를 끌면 문구점에 입점하거나 내 소품샵을 창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 좀 그리신다 하시면 나만의 캐릭터 하나쯤은 창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 초창기에 만들었던 하트피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캐릭터인데 지금은 블로그 스티커로도 쓰이고 저의 프로필 이미지를 대신해주는 캐릭터로도 쓰이고 있어서 이 하트피그가 저의 페르소나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트피그 캐릭터를 창작했을 당시에 이미 저작권위원회에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인의 치킨집 로고를 디자인해주면서 치킨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됐고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아래쪽에 첫 번째 저작권 등록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새 창이 뜨는데 우선은 저작권위원회에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등록 신청을 누르고 권리 등록 부분에 있는 저작권 일반 등록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또 클릭해주면 되는데 등록 신청서를 바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신청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신청자 본인의 체크를 한 다음 이름과 국적,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작권 등록 신청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캐릭터 이름과 간단한 설명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제호 제목에는 캐릭터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캐릭터의 한글 이름과 괄호 안에 영문 이름을 같이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영문 스펠링으로도 캐릭터를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만든 치킨 캐릭터 이름을 치키니라고 정했고 영어로도 표시를 해줬습니다. 종류는 캐릭터의 경우 미술 저작물, 응용미술, 캐릭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내용에는 작품의 색감이나 형태 등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고 써있는데 캐릭터의 특징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천자 이하로 설명을 써야 되지만 최대한 자세히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메모장 같은 데다가 써두세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에게 공표된 적이 있으면 공표 여부에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치키니 캐릭터가 신청 당시에 공표된 적이 없어서 아니오에 체크를 했습니다. 공표된 적이 있다면 공표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 캐릭터를 창작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제물 업로드를 클릭해서 미리 저장해 둔 캐릭터 이미지를 찾아서 전송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캐릭터 이미지는 보통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세 장의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치키니 캐릭터 같은 경우 옆면이 따로 없어서 옆면이 없다고 설명에 쓰고 앞뒤 두 장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눌러주면 저작권 등록 신청이 완료되고 비고 아래 작성 서류 확인을 눌러서 최종 신청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복제물 확인을 눌러주면 내 캐릭터 이미지가 잘 업로드 됐는지 다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성 서류 확인할 때 신청서와 신청 명세서 둘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다음을 누르면 최종 알림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창작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당 캐릭터의 창작을 의뢰한 사람,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한 사람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로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캐릭터를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주고 나에게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지 해당 캐릭터의 디자인 저작권까지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클릭하면 수수료 결제 금액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자 인증을 한 다음 저작권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지 직접 찾아가서 받을지 직접 출력할지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우편으로 받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우편으로 받는 것에 선택을 했고 주소 정보를 입력해준 다음 최종 결제를 해주면 됩니다. 결제를 마치면 등록 신청 완료 페이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 진행 현황 페이지가 나오고 접수 완료라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치킨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지인에게 저작권 등록해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등록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디자인 저작권은 창작자만 등록할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의 경우에는 해당 로고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이라는 걸 별도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권리에 대한 관계가 참 애매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캐릭터를 창작한 창작자분들의 경우에는 디자인 저작권 등록하는 데 비용이 비싸지도 않고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소중한 내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우선 내 캐릭터를 만들었다 하면 일단 저작권 등록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 엔잡러 오호랄라였습니다.